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우리 교재 495페이지에 있는 기초정보관리 연습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495페이지는요, 2012년도 전산회계 1급 교재죠. 네,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교재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옛날 교재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페이지도 다를 수 있다는 거 감안해 주시고요. 2012년도 교재 더존 아이플러스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활용한 실습 중에서 첫 번째 연습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초정보관리 1번이요. 자, 여러분 교재 보시고요. 다음은 주 합격전자 회사코드 2001에 기초정보관리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격전자로 프로그램 실행시켜서 들어가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예제 풀 때 한번 해보셨을 거고요. 한번 해볼게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존 아이플러스 아카데미라고 생긴 아이콘 프로그램 설치는 별도의 강의에서 설명드렸으니까 프로그램 설치하신 다음에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생성이 되면요, 더블클릭해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우리는 사용급수를요, 사용급수를 회계 1급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면 회사코드가 보이실 거예요. 회사코드가 지금 저는 2001번을 작업을 하려고 미리 세팅을 해놨으니까 보이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코드가 다른 게 선택이 돼 있다 그러면 2001번 합격전자를 선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숫자로 2001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하고 엔터를 쳐주시면 되겠고요. 엔터를 치거나 파란색 확인이라는 박스를 누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나면요, 이렇게 뭐 사람이 만세 부르는 그림이 나타나요. 아, 여기서 뭐 어쩌라는 거냐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보세요. 여기 재무회계 보이시죠? 재무회계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메뉴가 다 나타나게 됩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재무회계 화면을 보시고요, 재무회계 메인 메뉴 중에 전표 입력, 기초정보, 부가가치세, 결산, 재무제표, 고정자산 등록, 데이터 관리, 이렇게 6개의 큰 메뉴가 전산회계 1급 프로그램에 나타난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되셨고요. 이제 문제 1, 2, 3번을 순서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풀기 전에 3번이 좀 어려워요. 3번에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요. 1번, 2번은 간단합니다. 가뿐하게 푸시죠. 1번.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개인 박소연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거래처 등록은요, 기초정보관리의 세 번째 칸에 있습니다. 거래처 등록을 클릭을 해주시면 한 번만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고요. 여러분께서 거래처를 입력하실 때 코드를 입력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코드는 왜 화면에 왼쪽에 제일 아래에다 입력하시는 겁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쪽에다 입력하시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번호 몇 번 넣으래요? 500. 그쵸? 하시고 엔터 치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번호가 500번인데 숫자가 5자리가 있기 때문에 앞에 00이라는 숫자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시험 볼 때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500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자, 이름은 누구죠? 박소연이다. 박소연이죠. 오타 내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로 1번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되셨죠? 여기다 1번을 체크하는 순간 보이세요? 위에도 1번이 기입되고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주민번호를 여기다 입력을 할게요. 자, 77-1123 가운데 짝대기 필요 없어요. 2575-719 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뭐 빨간색 색깔이 빨간색, 붉은색으로 나타나지만 않으면 정확하게 입력이 된 겁니다. 자, 대표자요? 개인이니까 그냥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하시고 전체. 문제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전체로 가시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굳이 별도로 뭐 전체로 클릭해라, 매출로 클릭해라, 매입으로 해라 라고 구분을 정해줬을 때는 여러분께서 전체로 할지 매출로 할지 매입으로 할지 클릭만 하시면 돼요. 아니면 숫자로 0, 1, 2를 넣으셔도 되고요. 원하시는 방법을 적용을 하시되 이렇게 문제에서 뭐 물론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매출은 맞겠지만 또 그거 이외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는 거는요, 그냥 위에도 다 전체로 돼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전체로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옆에 와서 봤더니 사업자 등록번호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박소연이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입력이 정확하게 된 거 보시면 되겠고요. 항상 유심히 보셔야 될 건 여기 숫자 1번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를 체크하시는 겁니다. 되셨죠? 이름 들어갔고 코드 들어갔고 주민등록번호 들어갔고 됐죠? 됐으면 X로 빠져나가시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입력이 정확하게 됐나 확인해볼까요? 거래처 등록 다시 눌러가지고
검색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구분은 전체로 하시고요.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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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아, 상호? 박소연, 엔터. 하시고, 확인. 보이세요? 500번 박소연 보이시죠? 네, 검색을 한번, 기능을 어떻게 쓰는 건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괜히 한번 해봤어요.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께서도 한번 입력해보고, 검산해보고 싶으면 이렇게 시험 때는 하지 마세요. 시험 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을 믿으세요. 아, 입력됐을 거다라고 믿고 가시되 평상시에 연습하실 때 검사 한번 해보시면서 프로그램이랑 친해지시라고 이런 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자, 입력 완료됐고요. 가뿐하게 이거 몇 점짜리예요? 3점. 가뿐하게 3점 획득하셨습니다. 자, 1번 됐고요. 2번 갑니다. 다음의 항목을 계정 과목 및 저교 등록 메뉴에서 추가 등록하시오 라고 하고 있고요. 1, 2, 3번. 계정 과목 코드가 125번이고요. 계정 과목이 뭐 단기 매매 증권 이런 게 있네요. 볼까요? 자, 계정 과목 및 저교 등록 메뉴는 기초 정보 관리에 위에서부터 네 번째 칸에 있습니다. 클릭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5번 코드를 찾아가려면 코드를 클릭하신 다음에 1, 2, 5를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기에 아무래도 위쪽이 좋으시죠? 자, 125번을 누르고 찾아갔습니다. 계정 과목을 뭘로 하래요? 단기. 자, 여기다 입력하시는 게 아니고요. 옆에다가 클릭을 해놓고 여기 보이세요? 오른쪽에다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설정 계정 과목에다가 단기 매매 증권 하시고요. 띄어쓰기 하지 마세요. 띄어쓰기 하지 마세요. 왜? 간격 조정이 있거든요. 간격 조정이라는 메뉴. 자, 단기 매매 증권 엔터 치시고요. 계정 구분은 문제에서 유가증권으로 하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문제에서 유가증권으로 구분하래요. 그럼 한글로 입력하실 필요 없어요. 누르시고 5번에 유가증권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계정 과목을 사용할지 말 것인지 당연히 사용할 거니까 등록하겠죠. 엔터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되셨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계정 과목 명칭하고 구분이 입력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저교 등록사항에 주식의 현금 매입이라고요. 현금 저교 1번에 등록하래요. 현금 저교와 대체 저교가 있는데 우리는 현금 저교에다 입력을 합니다. 자, 저교 넘버 1번 엔터 하시고 저교 내용요? 그냥 한글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돼 있을 때 파란색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키보드에다 그냥 글자를 입력하시면 돼요. 주식의 현금 매입 오타만 안 나게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띄어쓰기 그대로 입력하셔야 돼요. 오타 안 나게 하시고 문제에서 주어진 띄어쓰기 그대로 왜? 이게 채점이 될 때 약간 이게 전산회계 프로그램은요.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채점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거든요. 그걸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서 사람이 채점하는 거면 띄어쓰기 틀려도 똑같은 말이니까 동그라미를 쳐주겠지만 이게 이제 전산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채점을 하는 거다 보니까 혹시라도 띄어쓰기가 너무 좀 약간 이제 경우의 수 몇 가지를 만들어 놓겠지만 그 중에 좀 예외되는 거에 해당된다 그러면 기껏 주식의 현금 매입이라고 써놓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일단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 출제를 하시는 분들이 채점을 하기 편하게 바로 정답이 나올 수 있는 상태로 해주려면요. 문제에 있는 띄어쓰기 그대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정 과목 명칭은 띄어쓰기 안 하시는 게 맞아요. 되셨죠? 자, 입력할 거 다 했죠? 제일 먼저 1번 계정 과목 코드 125번 체크했고 이름 단기 매매 증권 알아서 간격 조정 됐잖아요. 그 다음에 9번 유가 증권 체크됐죠? 됐죠? 그 다음에 주식의 현금 매입이라고 이쁘게 글씨 적어놨죠. 자, 하고 나면 ESC. 이게 옛날에 ESC 기능 메뉴예요. X 있죠? X를 누르면 저장이 되는 겁니다. 확인해볼까요? 아, 처음이니까, 연습문제 처음이니까 제가 좀 친절하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한번 눌러가지고 다시 여기다가 125번 해서 찾아가면 찾아가거든요. 단기 매매 증권, 유가 증권, 그 다음에 주식의 현금 매입 돼 있죠? 다른 것들은 건드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에서 준 대로 그냥 냅두는 거예요. 자, X를 치고 빠져나가시면 가뿐하게 2번 문제도 끝났네요. 벌써 가뿐하게 6점 획득하셨습니다. 여러분 1-1번, 2번 이런 거 틀리시면 절대 안 돼요. 제발 부탁이에요. 안 틀리실 거죠? I플러스라고 별거 있나요? 별거 없죠? 예,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반복 학습하시면 돼요. 예, 되셨고요. 1번, 2번 됐고 3번으로 갑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상의 차량 유지비가 435만원이래요. 관련된 전기분 재무제표를 수정하셔. 약간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러분 제가 지저분한 게 그 눈에 딱 보이네. 자, 제가 칠판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칠판이랄 건 없고요. 판서 몇 가지만 해볼게요. 자, 지금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계산서상 비용을 수정하셔야 되는 문제죠. 지금 이 문제는. 단, 이 비용은요. 매출원과 죄송합니다. 매출원가 수정이 아닌 경우. 매출원가를 수정하는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자, 매출원가 수정을 안 하는 경우에는요. 일단 첫 번째, 손익계산서,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비용을 문제대로 수정합니다. 그러면요. 뭐가 바뀌냐면,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자동으로 변경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시냐면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요? 자, 이게 옛날 프로그램에서는 위에서 여기 당기순이익이 바뀌면요, 그게 자동으로 여기 반영이 안 됐었는데 I+는 좋아요. 1번에서 당기순이익이 바뀌면 여기 자동으로 당기순이익이 자동으로 바뀌고 있고요. 1번에서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 바뀐 게 당기순이익 바뀐 것이 그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3번입니다. 3번으로 오셔서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상 로마자 1번에 뭐죠? 미처분 이익잉여금 합계를 적어놓기 또는 창을 띄워놓으셔야 돼요. 그래놓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마지막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숫자가 위에 있는 3번 숫자와 같아지도록 입력을 수정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우리 기초정보관리 연습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재무제표 수정하는 건데요. 전기분 재무제표 수정하는 문제 중에서 제일 간단한 유형이 나왔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저랑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고치라는 문제가 나왔고요. 자, 2012년도가 당기니까 2011년도가 전기가 맞죠. 그래서 2011년도 거 여러분 입력하시는 거고요. 문제에서 전기분 손익계산서상에 차량 유지비가 435만원이래요. 그럼 차량 유지비 혹시 있어요? 찾아보세요. 차량 유지비가 있는데 78만원이 아니고 435만원이랍니다. 자, 엔터 치시고요. 자, 435만원이라고 입력을 하는 순간 당기순이익이 여기 보이시죠? 205-373-400원이라고 보이게 됩니다. 얼마요? 205-373-400. 그러면 이 숫자를 일단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고요. X를 눌러주시고 전기분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열어서 문제에서 만약에 뭐 확정일자 이런 걸 줬다 그런 입력을 하시되 없으면 그냥 넘어가요. 문제에서 언급하지 않은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당기순이익이 205-373-400원으로 아까 제가 불러드렸던 숫자랑 똑같이 변경되어 있는 거 확인하셨죠? 아, 이게 지금 좋아진 기능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안 되고 수기로 고쳤어야 됐는데 지금은 눈으로 확인만 한번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숫자 있죠? 243-373-400원이라는 숫자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숫자가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2월 이익잉여금으로 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잠깐 띄워놓고 갈까요? 띄워놓을 때 어떻게 하냐면 전체 메뉴를 누르시고요.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누르시면 이익잉여금 재무상태표 전체 메뉴 왔다 갔다 해요. 탭으로 하셔도 돼요.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이 얼마가 돼야 돼요?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이렇게 놔둔 거예요. 여기 숫자 243-373-400. 여기 이 숫자입니다. 243-373-400. 여기다가 243-373-400원 하시면 대차 차액이 없어지죠. 되셨나요? 이렇게 하시고 ESC로 둘 다 빠져나가시면 우리 가뿐하게 손익계산서상의 금액을 수정하고 그거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반영한 걸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전기분 재무상태표까지 수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무제표 수정 문제를 마무리하시는 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구경할게요, 여러분. 전기분 원가명세서 어떻게 생겼나? 어떻게 생겼어요? 옛날이랑 똑같죠. 똑같은데 원재료비 엔터 쳐보시면 여기 옛날처럼 기초원재료, 단기원재료 매입액, 뭐 기말원재료 이런 게 보이는 것도 똑같고요. 내용이 바뀌지 않았어요. 기존에 쓰시던 더존 프로그램, 네오플러스 프로그램하고 지금 쓰시는 프로그램이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셔도 돼요. 그래서 새로 하시는 분들은 아 오히려 최근 트렌드에 맞는 프로그램이구나 하고 기쁘게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요. 기존에 옛날 프로그램을 써보셨던 분들이 되게 걱정이 많으셔서 저도 걱정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걱정하시니까 제가 걱정이죠. 자 여러분 프로그램은요 기본적인 도구예요. 마치 도라이버 같은 십자 도라이버냐 일자 도라이버냐 뭐 그 도라이버 맞죠? 아, 이 한글이 짧네. 자, 도라이버 같은, 마치 벤치 같은 그런 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정말로 중요한 건 여러분의 기술이에요.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회계적인 지식, 분계를 잘하는 차변과 대변을 구분할 줄 아는 지식,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수정을 하려면 어떤 순서로 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프로그램이 100년 동안 매년 한 번씩 바뀌어도 매번 똑같이 적용될 사항입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자, 손익계산서상의 비용이 매출원가가 아닌 다른 일반적인 비용이 수정되면 당기순이익이 변경되고요. 정기분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그 숫자가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되고 나서 그 미처분 이익이 당기순이익이 반영이 변경된 게 반영이 되니까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도 변경이 될 거고요. 그 금액을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문제풀이가 끝나는 아주 간단하고도 여러분을 뿌듯함을 느끼게 하는 즐거운 문제였죠. 자, 여러분 기초정보관리 연습문제 1번은 이 정도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라서 조금 연습문제 처음 푸시는 거라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드렸고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문제 2번으로 갈 건데 미리 한 번 정도 감을 좀 맛보셨으니까 복습을 해보셨을 거니까 다음 시간에 미래 패션에 대한 문제는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복습도 열심히 하시고 실기는 예습을 한번 해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예습을 해오신 상태에서 저랑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해요.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